아시아 성장의 중심에 있는 베트남이 실은 뿌리 깊은 유교 문화 국가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내년에 베트남 호찌민에서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열리는데요. 특히 유교 문화를 통해서 베트남과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국영방송인 VTV 제작팀이 퇴계 종택을 찾았습니다. 80이 넘은 종손이 꿇어앉아 절을 하고 퇴계 선생과 종택을 설명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그대로 담습니다. 도산서원과 하회마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인 한국국학진흥원의 목판도 담았습니다. 경북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차 경북을 찾은 이들은 유교 문화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đang có cái chính sách là lưu giữ những cái giá trị bảo tồn những cái giá trị văn hóa nho giáo cho ngày hôm nay rất là tốt. Thì tôi mong rằng là những cái di tích này không chỉ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월남 전쟁 등을 겪으면서 지난 92년에야 수교를 맺었지만 양국은 놀랄 만큼 유교 문화가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교 책판보다 훨씬 앞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응우옌 왕조의 목판을 비롯해 목판만 4건이 기록유산으로 지정됐고 푹장 유교 책판이 보관된 푹장서원에는 조선시대 우리 선조와 교류한 한시도 보관돼 있습니다. 한문으로 쓰여진 경전 같은 것을 해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재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생활이나 관념을 지배해온 것은 기본적으로 유교 이념이. 경상북도는 내년 11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100억 원의 예산으로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베트남에도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문화 수출이라고 하는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에 유교 문화가 빠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